이행기처럼 빠르나 양이적은 이 CPU와 같았지만 요즘에는 GPU 양이 많은 걸 처리하고 TPU까지 그렇게 나올 수 있더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양한 인공지능 사례가 있는데요. 이건 이제 외국의 사례입니다. 인간이 하는 거의 모든 분야에 사용하고 인공지능.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를 아 제가 그 썰렁한 이야기를 안 해서 분위기가 무거워지네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코로나인가요? 그래서 마스크로 이제 덮었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아 이게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다 분별을 할 때 인공지능 혼자 하면 95% 사람이 하면 99% 사람이 하면 100% 같이 하면 아니 사람이 하면 97%인가 그 정확한 그게 모르겠는데 같이 하면 99%까지 어,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지방 흡입수술에 아무나 찔러가지고 지방 흡입수술을 하면은 망하잖아요. 외국의 365MC라는 기업에 지방 흡입수술에 인공지능을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어린이 수술할 때 아이 턱이 안 좋은 애들 그냥 바로 수술한 게 아니라 미래의 아이의 모습을 인공지능으로 보여주고 나서 아 미래의 얘가 이렇게 될 거니까 인공지능으로 파악된 것을 미래의 모습을 가지고 수술을 하는 그 예측을 하고요. 심장 박동의 분석을 하는 그런 서비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넷플릭스 보신가요? 세계 전 1억 명이 시청하는데 그 아래 큐레이션이 착 나오죠. 자기가 무슨 생각만 했을 뿐이어도 바로 그게 나오죠. 심지어 넷플릭스에 검색도 안 했어요. 카카오톡에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만 했는데 넷플릭스에서 나와요. 왜냐면 서로 앱에 동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어떤 여행지, 지금 여행지를 못 왔는데 여행지를 생각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말만 했어도 인터넷 서칭할 때 광고로 그 여행지가 나오죠. 추천 AI 시스템이 그 넷플릭스가 이렇게 나오고 AI 레시피까지 이런 걸로 만들어 볼래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호주는 이미 얼굴만 가지고 돈을 뽑을 수가 있어요. 국립은행에서 그 서비스가 들어갔고요. NBA는 AI로 분석 후에 선수를 선발하는 왜냐면 사람의 그 분석력은 한계가 있잖아요. 돈을 아주 천문학 단어를 쓰기 때문에.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도 AI 도움을 통해서 팬 분석을 합니다. 멸종위기에 코뿔소에다 침을 박는 건 힘든데요. 왜냐면 코뿔소가 사납잖아요. 그래서 코뿔소 근처에 다니는 얼룩말에게 센서버그를 붙잡게 해서 코뿔소가 와악 달리는데 안 다니고 있어. 뭔가 이상인 거가 있네? 우리가 구해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탁 가봤는데 밀렵꾼이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네, AI가 이제 동에 들어간다면 누군가에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을 때 그거를 소리로 감지해서 그 수업하는 방만 소리가 안 나오게 할 수가 있겠죠. AI 진짜 그런 게 가능할까요? 이미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농담이었는데 먹의 진단과 농담을 잘 블루리버 제초기계는 AI로 분석을 해서 그 잡초 부분만 뽑아내서 없어준다라고 합니다. 영국의 가스 충전주 쉘 혹시 영국 가보셨나요? 거기 보면은 그 조개 모양으로 이렇게 딱 있죠. 요즘은 이제 담배 패지 마라고 하는데 AI 카메라가 딱 보고 있어서 담배와 같은 아니면 라이터와 같은 것이 이 여러분 여기에 비전에 보였다 그러면 사이렌이 아 담배 피지 마 담배 피지 마 사이렌이 왜냐면 사람들이 다 보는 게 아니라 그 사이렌이 울려서 비전으로 보게 된다라고 합니다. 우버 이제 카카오톡 서비스와 같았는데 우버는 이제 본인이 택시 라이센스가 없는데 이제 그 운전을 하죠. 근데 문제점이 다른 사람이 라이센스를 받아놓고 그걸 운전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우버는 항상 운전을 하기 전에 실시간으로 그 사람 사진을 찍어서 보내요. 그러면 실시간으로 그 사람이 운전자가 라이센스 받은 사람인지 보고 보내서 운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훨씬 더 운전자가 분석되기 때문에 안전하겠죠. 중국 같은 경우는 위챗페이가 있는데 무서운 나라인 것 같아요. 그 예를 들어 개를 잃어버렸어요. 어떤 분이 10분 안에 개를 찾습니다. 그 많은 중국 사람들. 왜냐면 온통 CCTV예요. 그 CCTV가 그냥 CCTV가 아니라 AI가 달린 비전 분석까지 하는 CCTV예요. 어떤 일이 있으면 바로 그 사람의 삶이 탈탈 털려요. 위챗으로 편하게 QR코드로 하기 편하지만 그 사람의 그 화폐를 어 사람이 어디를 쓰고 무엇에 집중을 하고 있는 한 사람이 다 털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좋은 점은 이제 신용도가 명확하게 나오는데 그 사람이 만약에 허짓거리를 했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 지하철도 못 타요. 그걸 허짓거리, 무서운 사회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홍콩에서는 이제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미 법률에서는 지능형 법률 서비스가 활용되고 있고 우리는 이제 SRT나 KTX 그 다음에 9호선 별로 호선이 없잖아요. 근데 영국은 철탑에서 자체가 2000개나 된대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도와줘서 최적 거리를 분석을 해주는 쇼핑에서 맥드라이브 가면은 우리는 맥드라이브 가면은 이제 그 주문해가지고 드라이브스루 같이 주문해서 뭐 주세요 뭐 주세요 하는데 외국은 워낙 시끄럽대요. 그래가지고 그 시끄러운 소음을 쑥 빼주고 AI가 그 사람 말만 들어줘서 주문하게 하는 그런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와인을 할 때 그 위성으로 그 와인을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물을 줘야 되는지 과거의 데이터는 어떤지 실제 그렇게 하면은 물도 적게 들고 와인 맛도 좋은 우리나라에서는 꽃가골 보팔로 윙이 AI의 도움을 받아서 만들어졌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AI는 이제 아까 돈이 AI로 몰리고 있다라고 했죠. 우리나라 이 AI 국내 허브에 보면은 다양한 툴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외국의 사례고 너무 먼 거 아니냐? 최근에 이제 한국 이제 학생들의 AI 관련해서 질문하면 요것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스마트폰 문자를 입력을 하면 그 아래에서 뭐라고 나오죠? 채팅에서 나는 이라고 하면 아래에서 나는 아는데 나는 뭐라고 도와주는 그게 나오죠. 그게 맞춤형 AI로 각각 다 다르게 나와요. 그게 이제 컴퓨터 검색 추천 문구고 그리고 여러분 크롬에서 아니면 검색을 하려고 보면 그렇게 딱 나오죠. 그것이 또 하나의 AI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초등 같은 경우는 담임 선생님이 전 과목을 다 가르치는데요. 어떤 상황은 이제 교과 담당이 있어요. 저는 이제 영어를 가르쳤는데 그 이제 이걸 알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버전 관리라든지 아이디 관리를 민감하게 할 겁니다. 그냥 아무 말도 아무 생각하지 않고 딱 와서 아무 말 그냥 인터넷 브라우저를 탁 켜요. 유튜브를 탁 켜요. 지금 제가 보여드릴 수는 없겠네요. 근데 그 사람 그 친구 남자 후배 20대 남자 후배인데 위통을 벌거벗은 남자들이 유튜브를 켰는데 팝업 나오는 거예요. 얘들 앞에서 로그인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심지어 로그인을 안 해도 쿠키가 그 사람의 상황들을 다 기억하고 있는 무서운 상황이에요. 여러분이 로그인 안 했다고 해도 나 괜찮아 근데 로그인을 안 하는 그 컴퓨터에 그 단단한 컴퓨터가 하나가 로그인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 앞에서는 될 수 있으면 교육용을 쓰시든지 아니면 시크릿 모드로 난 소중하니까 시크릿 모드로 그러면 그 친구의 나름대로 물어보니까 아 저 형님 저 못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오해를 해가지고 그래서 못 만들 헬스 그걸 그 근육들을 보는 친구였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아이디 관리라든지 그걸 이제 민감하게 해야 될 것 같고요. 번역기라든지 구글 렌즈 구글 렌즈라는 앱이 있어요. 렌즈를 통해서 사진을 찍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렌즈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무슨 AR인데 여기네요. 여러분 Flipper AR이라는 그 지금 사이트 243쪽의 내용인데요. 여기를 좀 줄이겠습니다. AI로 비전을 분석해서 영어 교육에 좋습니다. 이거 뭐니? 아까 그림 그렸을 때 나타내는 것처럼 찍기만 하면은 바로 이렇게 나오는 그런 앱입니다. 무료예요. 그래서 영어 공부에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증강현실과 AI가 합쳐진 형태의 서비스죠. 지금은 이런 서비스가 나오는데 나중에는 컴퓨팅이 발전하면 아주 기가 막힌 그런 서비스들이 점점 더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이런 형태의 서비스가 이제 구글 렌즈죠. 이제 이런 형태의 서비스로 이제 여러분들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다시 이제 들어가서 이론으로 가서 인공지능의 다양한 요즘 뭔말 하면 다 AI가 붙였든 사람이 모르 예를 들어 사람이 여기에 10명이 있다. 그러면 AI
에어컨이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이 가만히 있다, 가만히 있으면 더 적게 해주고 막 활발히 움직여요. 그런까지 사람이 움직이지 않더라도 AI가 지가 알아서, 지가 알아서만 붙이면 다 AI가 붙여요. 왜냐면 AI가 붙여야지 돈이 되니까. 그리고 여러분 카메라 딱 보면은 사람 이름 하면 동그랗게 보이죠. 그 앞면이지. 여기 발열 카메라가 있나요? 이 학교에? 발열 카메라 그 앞에 보면은 딱 찍어서 그 온도 나오는 거. 그 카메라를 여러분 테스팅 해보세요. 여기 가리고 그 뭐죠? 가리고 하면은 보인가요? 마스크 써도 아이가 열 나오죠. 그래서 제가 신기해가지고 제 눈알과 똑같이 위치로 이렇게 찍어봤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이렇게 있고 이렇게 해봤어요. 근데 얘가 인식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걔 알고리즘은 뭔가 동그라미 안에 눈이 있고 코가 있는, 근데 코도 가려졌으니까 동그라미 안에 눈이 있을 때 얘가 온도를 인식하구나, 그리고 온도가 사람이 아닌 이렇게 표면에 번들거리는 것은 인식 안 할, 뭔가 더 알고리즘이 있을 것 같아요. 알고리즘을 알고 싶어하는 빅스비가 알고리즘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알고리즘인가요? 미안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스마트폰이나 발열 카메라 CCTV에 안면 인식을 하죠. 7위 방금 나왔던 Thank you, 빅스비 나왔던, 그 다음 OK, 구글 아무도 사용을 안 하시군요. 근데 요즘은 OK, 구글을 자기 폰에 뭐죠? 자기 음성을 넣어요. 예전에 어떤 광고에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TV를 무음이 없이 보다가 TV에서 나와요. OK, 구글 나한테 얼마 보내줘. 그러면 스마트폰에서 실행돼서 어르신들이 바로 보내주는, 이제 그걸 막기 위해서 어르신의 목소리를 직접 자기 목소리를 넣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고 있죠. 쇼핑이 추천하거나 선택적으로 광고를 합니다. 결혼상대 추천 서비스는 여러분이 이미 결혼의 듀오, 그 다음에 현대카드 AI 상담원을 하면은 안녕하세요, 현대카드 AI 상담원입니다. 직접 들려드릴까요? 아, 이게 아니군요. 승인분실로 가야 되나? 이거 아니군요. 그 전에는 AI 고객님을 맞추는 AI 상담원입니다 라고 나왔던데 왜 안 나올까요? 예,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안나라는 사람이 왔나 봐요. 그 다음에 스팸메일로 자동 분류하는 기능. 조선대병원은 2017년도에 왓슨이라는 암치료 방법을 제시를 해서 그 같이 활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어느 사이에 우리 주위에 인공지능이 왓슨 와버렸어요. 자동차 개인 설정이라든지 내비게이션에 인공지능이 들어가고 은행 맞추면, 그 세븐일레븐에 보면은 혹시 이런 서비스 보셨나요? 서울에는 있다는데 그냥 놓기만 하면은 지가 비전으로 얼마인지 비락 시켜 그러면 놓기만 하면 바코드가 아니라 요 화면을 가지고 비락 시켜다 그러면 바로 계산이 되는 이제 그런. 그리고 파리바게뜨는 같은 원리로 지금 실제 사용되고 있는데요. 인공지능으로 빵을 넣으면은 얼마입니다 스캐너를 그렇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장 처음 발견했던 캐나다의 AI 블루닷 회사에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위험성이 있다라고 최초 인지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제 거기에서 캐나다라든지 미국은 되게 AI 교육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런 우리가 염려가 있어요. 인공지능 다 하면은 사람의 일자리를 빼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가만히 보면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이후에도 사람이 할 일은 늘 있어 왔어요. 인공지능이 못하는 게 창조성인 거잖아요. 그리고 사람들 공감해주는 거. 아, 너 대체 그러구나. 대체 그러구나. 중학생들도 저는 점점 교육 상담, 심리, 별별 친구들이 많잖아요. 인공지능 요거 못해요.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사람이 대하는 것들,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에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인공지능은 사람을 도와주고
인공지능의 질병 분석이 사람의 질병 분석과 힘을 합치면 99.5%의 정확도를 가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몸이 불편한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 사람은 한정된 시간에 디자인 같은 경우는 하나만 만드는데 인공지능은 수천 가지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람은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일을 같이 해주는 거, 그걸 가지고 공감해주는 거. 예를 들어 여러분과 같은 우리와 같은 선생님과 같은 일들이 인공지능 사이에서도 단순 튜터라는 학원 선생님이라든지 단순 지식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인사이트를 주잖아요. 인싸니까. 그러면 너희는 우리는 이 전공을 가르치지만 그 전공을 이용해서 그 전공에서 나온 엑기스를 가지고 너의 미래의 삶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래? 그걸 가르쳐 주잖아요. 저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읽었던 시가 아직도 마음에 메아리를 써요. 초등학생들은 예, 네, 선생님 하는데 중학생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인간이 되는 정체성을 만드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상황인데 이분은 이제 인간의 기억을 향상시켜준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기계가 똑똑해지는 만큼 우리는 똑똑해집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제 그 애플사에서 처음 인공지능을 개발했을 때 자녀들을 잃고 그냥 인공지능을 계속 만들었어요. 근데 본인이 큰 병에 걸려서 인사이트를 얻게 돼서 더 이제 사람들을 챙기는 그런 AI와 공존하는 그런 면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And we can always differentiate ourselves with the uniquely capable jobs that are both compassionate and creative. 언제나 사람과 인공지능이 같이 할 수 있는 영역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So there you have it, a blueprint of coexistence for humans and AI. AI is serendipity. It is here to liberate us from routine jobs, and it is here to remind us what it is that makes us human. 이 링크를 드리는 이유는 오른쪽 버튼 드리면 여러분이 동영상 복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창의적 체험할 중학교는 창의적 체험할 때 없죠? 있나요? 창의적 체험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남는 시간에 미래에는 이런 것들이 일이 있어. 여러분 어떠니? 14분 정도 테드 아시죠? 예, 그렇게 교육에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은 어떻게 되나요? 돈이 모이고 있다라고 했죠. 여러분 여기 180쪽 봐보시겠습니까? 180쪽에 AI 허브랑 공공 데이터 포털이라는 곳에 인공지능에 관련된 것이 정부에서 돈을 이빠이, 전라도 말로 이빠이 줘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모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학생, 이제 중학생 같은 경우는 우리 인공지능을 가지고 뭘 해보고 싶은데요. 그러면 데이터가 필요해요. 근데 데이터가 기업에서 비싸가지고 안 줘요. 예를 들어 SK 같은 경우에서는 그 코엑스 같은 곳에 여기에 사람들이 얼마나 어느 순간에 많이 돌아가는 것, 그거가 다 데이터가 되고 있는데요. 그것까지도 다 팔아요. 이전에는 다 팔았죠. 근데 구글은 이제 안 팔고 그걸 이용하는데 이걸 공공 데이터를, 여러분이 원하는 데이터들을 다 여기서 공짜로 서비스 해줘요. 이게 이제 국가의 이제 방침이라서 이 서비스와 이거를 이용해서 학생들하고 같이, 우리 데이터가 없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찾아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로 요새는 이제 미세먼지가 그전에였는데 요새는 마스크로 여러분이 원하는 아니면 전공에 관련된 데이터를 검색을 하면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나옵니다. 여기 사이트하고 이 경진대회라든지 소프트웨어라든지 데이터의 AI 허브에서 한꺼번에 무료로 제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AI를 돌리기 위해서는 고도의 그 고성능의 컴퓨터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제공을 합니다. 고성능 컴퓨팅을 자원을 무료로 하고 학습용으로 제공을 합니다. 혹시 동아리에서 더 고급에 필요한 경우에는 여기를 활용하면 좋습니다. 이제 실습은 안 하고 이런 툴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Be the Intruder, 여기 침입자 되기로 들어가시면 학생이
이제 여기 들어가서 학생이 자기 사진을 넣으라고 해요. 그러면 자기 사진이 영화 주인공이 돼가지고 그 영화에 이렇게 나오는 이제 그렇게 학생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는 안만 찍었는데 옆에라든지 다 모델링을 인공지능으로 돌려줬다는 거죠. 지금은 간단하게 스타워즈의 주인공만 되지만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될지 미래에는 다양하게 활용이 되겠죠. 이게 이제 심각해지면 딥페이크 기술 아시죠? 최근에 그 연예인들을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서 그 안 좋은 곳에 사용했던 보통은 이런 기술을 이용을 합니다. 가상현실에서 실시간 맵핑을 해요. 실시간으로 모델링을 찍어서 이렇게 컴퓨팅으로 보여주는 건데요. 실시간 모델링이 아니라 그냥 아예 그거를 돈 주라고 광고를 아예 컴퓨터로 목소리를 합성하고 비전 얼굴을 다 합성해서 그냥 영상을 만들어버려요. 지금 이거는 대통령이 찍은 영상이 아니라 인공지능이 합성해서 만든 영상입니다. 이러한 딥페이크 기술들이 다양하게 나오게 되고 아이들은 이제 원격 연수에서 자기가 원하는 예를 들어 BTS 공유 원격 연수에서 이거를 이제 선생님 자신이 원하는 누구에게 원격 연수를 받으시겠습니까? 그게 나오겠죠. 아이들도 누구에게 받으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그리면 그러한 영상들을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그런 실험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스케치만, 몽타주만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면 기계가 자동으로 이 사람이야, 이 사람이야, 이 사람이야, 아, 이 사람이야 계속 이렇게 컴퓨터로 도와주는 이제 그런 세상이 오고 있죠. 그러면 다시 우리 좀 체험을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게 체험이 끝나면 실제 코딩에서 어떻게 활용될 건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코딩을 해서 나이가 네 나이가 몇 살이야 인식을 해가지고 말해주는 이렇게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너 지금 행복하니? 해물 볶아 먹었니? 슬프니? 지금 행복도 100%죠 이분은 이렇게 할 수가 있고 그런데 지금 이전에 여러분 요거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13쪽입니다. 요거 링크를 누르시면 돼요. 중앙일보에서 이거 국립 여기 질병관리본부가 아니라 여기 213쪽 비만도 저는 최만인데 비만도 테스트 중앙일보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빅데이터를 넣었대요. 남자 그러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 나이가 제가 몇 살이든가 다음 101 인치 35 그러면 이렇게 입력을 하면 지금 고도 비만이네요. 고도 체만도 아니고 이렇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상황에서 얼마인지 이게 나옵니다. 그 다음 허리둘레가 정상이면 믿어지지가 않네요. 그 다음 빅데이터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광주광역시에서는 요 정도 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건 내가 만약에 그 5kg를 뺀 다음에 요걸 누르면 순위가 떨어진가요? 줄어든 거 이렇게 예상을 그냥 찍는 게 아니라 실제 국민건강관리공단에 있는 데이터, 큰 데이터를 이용해서 제시를 합니다. 저 뒤에 계시는 선생님들 좋겠네요. 안 보이시니까. 근데 여기 분들은 좀 실습하기가 애매하실 수도. 집에서 몰래 실습하시면 이제 그렇게 활용할 수가 있고요. 학생들에게도 할 수 있고 이제 색칠해 주지 그려줘 우리가 했고요.
내 얼굴을 명화 느낌으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진으로 찍어서 명화 느낌으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도와주는 그림을 이야기를 드렸고 AI가 수정해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있는 그림을 얘를 없어줘 라고 지목을 하면 얘를 우리가 보통은 포토샵으로 아주 복잡하게 하는데 지목만 하면 그 근처를 민감하게 없애줍니다. 이거는 이 사진으로 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 순서에 따라서 하시면 되고요. 학생들과 같이 체험해 보면 좋습니다. AI가 실감나게 그려주는 사이트입니다. 이 상황에서 몇 가지만 그린 다음에 요런 느낌으로 해줄래? 라고 하면 실감나게, 지금 여기 실감이 안 나죠? 실감나는 모습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여러분이 직접 해가면서 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222쪽입니다. 222쪽. 여기에서는 왜 이런 일을 할까요? 지금 여기 엔비디아 여기 해상도 그 그래픽 카드 만드는 회사죠. 여기에서 그래픽이 AI로 이만큼 발전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기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선택을 한 다음에 그림을 그리고 여기 아래 약관의 동의 여기 체크 아래 여기 체크를 한 다음에 바꿔줘 라고 하면 여기 그림 그린 걸 실감나게 바꿔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감난 예제 사진을 보여드리는 게 If we add a water feature, the network is able to add reflections. How can we pull it back? 그러면 미술할 때 실제 자기가 정교하게 이렇게 그리지 않아도 컴퓨터가 도와주는 그런 세상이 되겠죠. I really think this technology is going to be great for architects, designers, people making virtual. 5분 남았네요. 저에겐 여러분이 있는데. 그러면 말로 요건 요거고 요건 요거고 요건 요겁니다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만화 느낌으로 바꿔줍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들어가셔서 할 수 있어요. 여기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자기 사진을 넣으면 애니메이션 그림으로 여러분 메이투라는 그 앱도 아시죠? MEITU MEITU 여기 사이트에서 여기는 인공지능으로 만화 형태의 멋진 그림을 그려줍니다. 저는 이거를 이제 그 코로나 상황에서 학생들이 없을 때 미술을 못하니까 저는 이걸 뒤에다 붙여놨어요. 여기 프레디 메큐리처럼 노래를 부르고 얼마나 똑같은지 수치를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주는 이런 서비스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간단히 불렀는데 3분 정도 계속 부르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음악에 활용하면 좋겠죠. 음악이나 영어에 딥러닝으로 사진을 합성할 수 있습니다. 두 사진을 모아서 컴퓨터는 어떻게 합성해 줄래? 라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색감의 그림을 찾아줍니다. 비슷한 느낌의 옷. 이거는 이제 기술 과정에서 옷을 비슷한 색감을 만들고 이 색감에 있는 기존에 나왔던 그림을 찾아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바흐의 느낌 곡을 만들 수 있는 지금 이 서비스 로그인이 되어서 지금 안 되는데 바흐의 느낌을 실제로 만들 수 있는 화음을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되는 서비스입니다.
그 서비스가 아니네요. 이거는 수정을 여기를 지우면 없어지는 그 수정에 관한 서비스네요. 왜 링크가 이렇게 막 너무 많은 걸 들이다 보니까 두 음색을 합쳐서 연주하는 플룻과 개가 합쳐져서 연주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어, AI와 이중주하고 그 다음 2인 게임하고 보이는 서비스 음악을 보이게 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여기 위에 여러분이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거 AI로 작곡하는 거라든지 이게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메이트로 학생들 만들어가지고 뒤에 전시한 이제 우리 반 그러면 여기 초상권에 조금 더 자유로워지겠죠. 그리고 에버필터라는 앱으로 가면 이 만화 작가가 목숨 들여서 이렇게 AI로 그려줍니다. 나만의 춤을 만들어주는 여기 사이트 가면 여러 사람들이 춤추고 있는 거 그걸 합쳐가지고 나만의 춤을 이거 체육에서 활용할 수 있겠죠. 실제 네이버에서나 다른 서비스에서 인공지능 얼굴이라든지 지문인식을 하는 그 서비스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고래소리를 생물에서 고래소리를 좋아하는 친구를 시각과 분석하는 그런 서비스도 있고요. 이제 체법과 영어 공부하는 서비스, 실제 아바타를 만들어서 공부하는 서비스, 그리고 AI가 만든 무료 글씨, 그리고 아까 이거 말씀드렸고 IBM에서 텍스트 성격 분석하는 서비스, 다양한 서비스들이 요구가 되고 있고요. 영국에 1월에 갔을 때에는 이거를 AI로 선생님 채점하기 힘들잖아요. 채점을 해주는 서비스. 학생의 수행평가 결과를 알려주고 학생에 맞게 맞춤형 학습을 이루어주는 센츄리 라는 툴을 이용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양한 책들과 요약을 제가 여기다 제공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쭉 보시고 인공지능의 인사이트를 가지고 여러분만의 전공에 따라서 활용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혹시 더 이제 정보 선생님 같은 경우는 더 정보가 필요하시면 인공지능을 다른 사람이 만드는 거 그냥 체험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엠블록을 통해서 인공지능 툴을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엠블록 인공지능 수업을 했다는 건데요. 그 엠블록 사이트 보면은 이러한 우리 인공지능에 대한 엔진들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행복, 슬픔 이 값을 간단하게 어떤 복잡한 코드가 아니라 간단하게 인식을 해서 말해주는